이거 어쩌지? 크리스마스 보너스 받은 거는 있는데 집에서 나를 기다릴 텐데 그냥 모든 채 지나갈 수도 없고. 그래, 결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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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왜안 오실까?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것도 아빠 모르시나 봐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늦으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곧 오시겠지. 뭘 그렇게 기다려? 곧 오실 거야. 빨리 오시도록 우리 기도해 보자. 빨리 오시면 좋겠다. 아빠 언제 오실까? 얘들아, 아빠 왔다. 우와, 아, 아빠다. 아이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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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예, 잘 앉아, 여보, 있었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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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여보. 너희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뭐 선물 갖고 싶은 거 있니? 있어요, 예, 여보. 한번 해봐요. 아줌, 아빠가 사줄게. 엄청 기다렸어요, 아빠. 오늘 같은 날 아빠가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제가 선물을 주실 것 같아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 성경 이야기 책도 갖고 싶고요. 또 백설공주 인형도 갖고 싶어요. 아빠 두 그래. 개만 사주세요. 그래. 우리 딸, 아빠가 사줄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래. 사줄게, 딸, 우리 딸. 또 우리 아들은 뭐가 필요하니? 안 먹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이따만 피자 한판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우리 아들. 아유, 예. 사랑한다. 여보, 여보, 여보. 나는 옆집 보니까, 개똥이 엄마 보니까, 핑크 옷을 입었더라고. 너무 그래. 멋있고 우아해. 나 아이고. 가볍게 핑크 옷 달라줘. 당연히 사줘야지. 좋다. 아, 핑크 코트. 그래, 그러면 아빠가 다녀오마. 네, 기다려라. 여보, 그래, 다녀오세요. 기다려. 다녀와요. 어이, 아그, 연말인데 우리도 옆구리를 좀 치는데 좀 따뜻하겠어요. 보니까. 당신들 누구세요? 집에 어린이들 벌벌 떨고 있는데 말이야. 대살이에요, 대살. 원하는 게 뭐예요? 뭘요? 좋게 내놔. 뭘요? 저 말할 때, 예, 좀 내놓으라고. 안 돼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없어요. 말로 해가 안 되겠다, 이거. 손을 좀 봐야 되겠어, 손을. 안 돼, 안 돼. 저 말할 때 아니, 내놓잖아요. 아니, 안 돼, 안 돼. 치고 맞을래? 맞고 줄래? 안 돼요. 안 되겠어. 없어요, 없어. 집에서 안 돼요, 안 돼, 안 돼. 맞죠? 일단 뒤져봐, 뒤져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안 아니, 돼요, 그건 안 이쪽, 돼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건 안 돼요. 집에서 우와, 아이들이, 잡고 있어, 그래, 끈질기. 아니, 이거 한 입도 안 끈질기다, 이게. 집에서 아이들이. 맞아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여유,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쁨이 아닐까요? 주인공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를 돌봐줄 힘이 없는 소녀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이웃을 도와주었더라면, 우리의 이웃은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자, 보시죠. 돈이. 크리스마스 보너스 받은 거는 있는데 그래 결심했어.
괜찮아. 이렇게 고생 많다. 이제 좋은 기쁜 날에 올 거야. 좋은 데 쓰고 따뜻한 거 사 먹어라. 아빠가 왜 안 오실까?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냐고요, 엄마. 그러게 왜 이렇게 늦으신지 모르겠네. 곧 오시겠지. 좀 기다려봐. 그래, 좀만 기다려보자. 아빠 빨리 오시도록 기도해볼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어머,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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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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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왜 빈손으로 들어왔어? 여보, 여보. 그래, 미안하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니, 그게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글쎄. 아유, 어떡하네, 미안해서. 뭐가 무슨 일이에요? 빨리 말해보세요. 사실은 네. 오늘 선물 사러 나갔다가 네.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을 그 돈을 주었단다. 뭐요? 그 돈 줬다고요? 그래, 어떡하면 좋냐. 어떡해, 선생님 안 되겠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주냐고요? 우리 망했네, 진짜. 그 돈을 어떻게 선물 사는 건데? 미쳤어, 진짜. 빨리 가서 그 소녀 찾아서 다시 돈 찾아봐요. 돈 찾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아요. 뜻하겠어. 당신들 누구세요? 얘기해. 깜짝아 하는데 나도 200하기 싫어. 별로 안 좋아. 당신들 누구신데 남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정말로 할 때 내놔. 뭘요? 뭐라니? 아유,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없어요. 안 되겠다. 아니, 이 아저씨는 나에게 큰 돈을 주신 분이잖아. 아, 이 돈으로 아저씨한테 내가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면 그것이 주인공이 재영이가 체험했던 것처럼 기쁨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워킹 해주세요. 손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우리. 야. 아니 잠깐만, 누가 알면 진짜 미스 코리아가. 자, 우리 자 워킹을 한번 해주세요. 워킹을 아주 우아하게 손 흔들면서 네. 내가 살다가 참 별로 걸 다 안다고 내가 참 내가 오래 살았나. 근데 참 연습할 때도 힘들었고 이제
이런 건 진짜 처음이에요. 내가 생전 이제 태어나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막상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애드리브도 안 나요. 어떻게 긴장이 됐는지. 근데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참, 참 감사하고 참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드리고 참 재밌네요. 또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SES 옛날에.